동두천 시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동두천 시의회 개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장영미 의장 및 김승호 부의장 등 시의원들과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시의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시의회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이날 개원식은 지역 주민의 화합과 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검소하고 조용히 진행됐으며 이날 개원식을 시작으로 7명의 시의원들은 15일부터 개회되는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한편 앞으로 2년 동안 제7대 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장영미 의장은 개원사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하며 동두천시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